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 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 먹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질려와 향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을 바라보시며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서 노래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끝절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시고 심히 그 마음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유다를 기뻐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땅은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그 기름이 있는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거기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파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라고 2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심기운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인데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계속 말하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사람은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3절 4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 이상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은 그분의 최고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그들의 포도원을 가꾸셨고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4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여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 광야길을 통과하시고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곳에서 유다 나라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와 그곳에 심은 유다 족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심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기름진 산이었고 동산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그곳에 그를 심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동산을 더럽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진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속, 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깃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열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다라는 그 지파를 세우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오겠어요? 다윗 왕이 세워지겠어요.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세워져 가게끔 하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자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나라다. 여호와의 분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깃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름진 산에다 아름답게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악을 지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지으신이시다.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루스나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룻순이 바로 이들을 말해요. 그들을 기름지게 하나님이 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안에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영에 좋은 포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포도원을 이제 헐어버리라 말합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헐어버릴 것이고 울타리가 걷어 막힘을 당케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가지를 자르고 잘 다듬어서 포도나 열매를 잘 맺게 한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아니하고 진례와 형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을 바랐지만 포악하고 의로움을 바랐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그들이 공고와 쇠사슬에 앉으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르짖는 그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 이것이 아담하고도 연결되었다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까 그 과원지기에게 농부가 얘기하기를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3년을 기다려도 실과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니 어찌 두겠느냐.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와서 1년만 더 두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정말 실과를 맺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1년 후에도 실과가 열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옵소서.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그 열매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것을 이제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하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에 똑같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원에 산울을 두르고 또 망대를 짓고 그들을 잘 가꾸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겠지라고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잡아 때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들을 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저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와 같이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얻도록 공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도록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받지 않았던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가 바로 한 사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6절에 하십니다. 최후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 하시니 9절에 포도원 주니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도록 보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지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심령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우리 안에 심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이 됐는데 이 포도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공의다라는 거예요. 공의. 그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공의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죠. 아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온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었어요? 그 언약,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다. 그 법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생명의 법, 그 공의의 법으로 우리가 살도록, 그 의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 생각의 법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다듬어서 푸른한다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다듬는 거야. 무엇을? 우리 안에 더럽고 거짓되고 가증된 그 옛사람, 옛 구습, 옛 습성, 그 죄악된 것들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거를 다 제해버리신다. 그 이유는 바로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어지고 생명의 과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 기름진 산에 심겼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지체가 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그 성산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로서 부분으로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그 공의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붙임을 받은 자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의의 법이 내 생각에 들어지고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삶 속에서는 오로지 그 의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 그 의의 법, 그 공의의 법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에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누구와 같으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의 안에서 뜻을 세우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한다라는 얘기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과실, 의의 과실을 맺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바로 그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저들이 하나님이 참 의의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바랐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정말 악한 들포도 열매만 맺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버리우신다. 먹힘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잘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이나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나마 먹을 양식이 있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먹힘을 당하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단의 영이, 미혹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과 짝하게 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악한 영에 먹힘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결국 내 심령을 짓밟히고 내 가정이 짓밟히고 내 자식들이 짓밟히고 내 사업이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온전케 하여 주시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지 못한다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심겨진 포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낳으신 분이라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것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지금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가? 믿음의 열매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의 열매인가? 믿는다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행함으로 종교 생활을 행함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우물을 파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15장 6절 말씀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진 것을 우리 입으로 토하고 우리 입술이 부정의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불신의 말을 한다면 그 불신의 말들이 결국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게서부터 그의 의가 나타나고 그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은 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 질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것은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 쪽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가 뭐냐면 안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네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환난이 오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예요. 하지만 그 환난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속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심령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마음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뭐만 내 안에 있으니까 믿음만 있으니까 믿음은 내 안에 공이니까 그 공이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 안식 가운데 살게 하시니까 나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안식이 분명하게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 안에만 거하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만 지배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한다면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살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의 상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